슈퍼개미 중에 슈퍼개미. 깡통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네. 뭐 일주일에 두 배 번 적도 있고 한 달에 뭐 세 배, 네 배 번 적도 있고 슈퍼개미 50만 원 하면서 무슨 중장기 투자라냐고 50만 원으로 일주일 동안 두 배 벌어서 100만 원인데 근데 일주일에 10시간도 안 하고 남의 돈을 따겠다고 하는 건 XX 심포거든요 일주일에 10시간도 안 할 거면 주식 투자 안 하셔야죠 말아, 말아, 말아 자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요 정말 대단한 슈퍼개미 분을 모셨습니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이정윤 대표와 오늘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을 뵙기 전에 쫙 제가 이력을 쫙 봤어요 그리고 방송하기 전에도 가볍게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슈퍼개미 중에 슈퍼개미 개미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요? 대표님한테는 개미가 네. 아니신 거잖아요 개미는 뭔가 파이가 되게 작은 느낌이지만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네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과 비교해서 네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흩어져 있으니까 개미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좀 이렇게 약간 큰 금액을 하시는 분들을 뭐 슈퍼개미라고 이렇게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울트라 슈퍼개미 이정윤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주식 투자를 한 20년 넘게 하셨죠? 그렇죠. 제가 뭐 나이가 어려 보이긴 하지만 20년 좀 이상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98년 뭐 이 정도에 시작했으니까. 아, 98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 전후로 이렇게 계좌를 텄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장 확 꽂혔던 숫자 하나가 있었는데 20년 넘는 주식 투자에서 200배? 200배라고 하면 자산을 200배 불릴 만큼의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으시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굉장히 수학적인 사람이고 네. 좀 이렇게 딱 떨어진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주식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배 수익을 냈냐라는 질문이 네. 저 같은 성격의 사람에게는 대답하기 가장 힘든 질문이에요. 사실은. 뭔가 명확하게 대답해야 될 것 같고. 그 200배라는 건 제가 썼던 책을 홍보할 때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대강 계산을 한 겁니다. 어떤 대략. 식으로 계산을 한 거냐면 보통 분들은 계산하기 굉장히 쉽겠죠. 네. 왜냐하면 돈이 모인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니까 아마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 뭐 10명 중에 9명은 나 계좌에 1000만 원 넣고 했어. 네. 나 계좌에 뭐 1억 넣고 했어. 근데 뭐 2년을 했는데 1억이 2억 됐으면 100% 수익이 난 그쵸. 거고 1억이 1억 5천 됐으면 50% 수익이 난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뭐 재테크를 해야지 하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작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는 주식이 너무나 좋았으니까. 우리가 뭐 영화를 볼 때 네. 나는 만 원을 모아서 영화를 봐야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누군가에게 영화를 언제부터 봤어? 그때 넌 돈이 얼마 있었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듯이 그쵸. 저는 주식 투자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돈이 있으니까 꼭 해야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네.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 시작할 때 저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초기 투자 자금이 굉장히 적으셨겠네요. 뭐 한 50만 원이나 됐었겠죠. 당시에 사실 98년에 50만 원이면 지금으로 뭐 10배 정도만 해도 한 500만 원이 정말 그 정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도 아니었던. 왜냐하면 제가 계좌를 텄던 것도 제가 공군 병장 제대를 했는데 네네. 그때 한 달에 월급이 12,000원이었거든요. 12,000원이었는데. 근데 뭐 그 당시 계좌를 텄으니까 적어도 계좌에 뭐 50만 원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원금이 그러면 처음에 했던 예를 들어 50만 원을 넣었다면 그 50만 원이 원금이냐? 꼭 그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 월급을 받았던 예를 들어 제가 월급이 200이었다면 네. 50만 원을 또 넣었겠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원금이 얼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뭐 어디서 복권 당첨이 됐거나 또는 부모님한테 10원도 물려받은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보통 젊은이들 보통 20대 중후반의 젊은이들이 받았던 월급 수준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정도로 주식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원금을 다 따져도 500만 원이나 될까요? 한 1000만 원 될까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 초입 보시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되게 적은 금액으로 시작됐는데 나도 그러면 슈퍼개미가 나중에 정말 20년 뒤에 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슈퍼개미 타이틀 다신 게 사실 최근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투자자들이 슈퍼개미라고 부를 때
뭐 무엇이 슈퍼게임이냐고 뭐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만약에 통상적으로 부르는 지분 공시 5% 한 것을 그쵸. 슈퍼게임이라고 부른다면 네. 저는 2017년에 5% 지분 공시를 했으니까 공시한 지는 한 3년 된 거고요. 네. 사실은 여기 약간 앞뒤가 맞진 않죠. 왜냐하면 제가 주식을 20년 이상 해오면서 네. 그 전에 벌었던 돈도 꽤 되는데 네. 단지 3년 전에 5% 지분 공시를 했다 뿐이니까 지분 공시한 거는 3년. 근데 이제 그 이전 주식 처음 시작하면서 네. 굉장히 작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을 벌었으니까. 그럼 대표님 개인적으로 제일 계속해서 궁금해서 지금 스크립트에도 없는 질문을 저 혼자 쏟아내고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 지금 주식 투자 98년 전으로 해서 시작하면서 나 이 정도면 주식 투자로 재테크라고 하기엔 그렇고 투자 잘해서 돈 많이 번 것 같아 자산 많이 불린 것 같아라고 네. 느꼈던 처음 그 순간은 언제쯤이신가요? 시작했을 때부터요. 98년부터 네. 시작하자마자요? 저는 주식 네. 투자를 98년, 99년 그때 했는데요. 네. 그게 딱 IMF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네. 98년 10월이 IMF의 저점이었거든요. 98년 말 99년 초부터는 뭐 일주일에 두 배 번 적도 있고 한 달에 뭐 세 배, 네 배 번 적도 있고 그러니까 공 하나가 몇 달 만에 계속 늘어났으니까요. 뭐 천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10억이 되는 게 크게 걸리지 않았어요. 10억이 100억이 되는 것까지 하면 몇 년 안에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 보면은 운이 좋은 거죠. 그런 시대에 타고 나서 주식을 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운칠 뭐 기삼. 기삼? 그러면 제가 만약에 운이 70%였으면 저 개인의 기술이 30%였을 텐데 네네. 그거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과 버는 중과 후, 전, 중, 후로 나눈다면 네. 주식 투자 전부터 저는 좀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의 분들은 목돈이 있는데 주변에서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거죠. 야, 너 은행에 1억을 왜 놓고 있어? 야, 부동산을 왜 요즘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데 주식이나 해봐. 네. 그럼 1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도 않았던 주식을 억지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네. 나는 반드시 돈을 크게 빨리 모으기 위해서 주식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돈이 있는 상태보다 훨씬 잘 되거든요. 돈이 있을 때 공부하면 사실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매일매일 자기 주식 종목 가격 보기 바쁘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미지 트레이딩을 많이 했죠. 어떤 이미지 트레이딩? 내가 주식을 하게 되면 지금 네. 계좌도 없고 돈도 없지만 하게 되면 이런 종목을 사야 되는구나. 책도 매일매일 읽고. 그래서 주식 계좌 뜨기 전부터 공부가 되어 있던 상태고요. 근데 주식 하는 중에는 제 생각에는 좀 그 당시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 99, 2000년도에 네. 꽤 큰 돈을 벌 때 제 주변의 저보다 한 10년, 20년 선배들이 야 뭐 건설주나 사, 코스닥은 투기야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나름대로의 그 당시의 기술주 혁명을 공부하면서 코스닥이랄지 뭐 이런 기술주에 투자를 했던 게 성공을 했던 요인인 것 같고요. 네. 돈을 번 이후로 본다면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IMF 직후에 돈을 벌었겠죠. 네. 근데 그때 20년 전에 돈 벌었던 사람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그 돈 번 이후에 뭔가를 잘못한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위험 관리랄지 아니면 지속적인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뭐 번 것을 계속 유지하는데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해 주셨던 액기스로 말씀해 주셨던 노하우를 쫙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식 투자하시면서 20년 넘게 성공하셨던 경험도 있고 반대로 실패하셨던 경험도 있으셨을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공 사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약간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요. 네네. 어떤 관점으로 성공하셨다고 보통의 보시나요? 분들은 수익 많이 나면 제가 말하는 보통의 분들은 가치 투자 베이스로 네. 뭐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를 1, 2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10년을 주식 투자를 했어도 네. 매수했던 종목들은 뭐 10개, 20개일 뿐이고 그중에서 뭐 한 5배 올라간 게 아마 성공한 사례였겠죠.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부터 단기 매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저는 요즘도 강연에 갈 때 그러거든요. 50만 원 하면서 무슨 중장기 투자를 하냐고. 50만 원으로 일주일 동안 2배 벌어서 100만 원인데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적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 배?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상한가를 다섯 방을 맞으면 그때 15%였거든요. 네. 거의 두 배 이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기 매매 위주로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종목에서 막 10배, 20배가 났냐라고 하는 기억은 사실 없어요. 아, 오히려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너무 많죠, 사실. 웬만한 종목들은 두 배 이상씩 다 났으니까. 그 당시 한 3년 동안 두 배 이상 수익 냈던 종목들 얼추 따져도 100종목 이상일 테니까 뭐 어느 한 종목에서 수익이 나냐라는 기억은 거의 없고요. 또 똑같은 논리로 네. 뭐 실패 사례 역시 한 종목에서 실패 사례로 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뭐 워낙 많은 종목에서 또 손실이 났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두 배 이상을 두 배를 잃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있으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기보단 특정 시기, 특정 시기에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의 수익률이 나거나 또는 안 좋은 수익률이 나서 실패사라기보다는 손실률이 컸을 때는 금액으로 치면은 한 일주일에 뭐 10억 이상 이렇게 날아간 적이 있었죠. 단기 매매에서 좀 실수가 나서 또는 반대로 일주일에 뭐 10억 이상 벌었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금액으로는 그 정도의 변동성은 충분히 버텨내는 습관이 길러지다 보니까 뭐 실패한 적이 뭐가 있냐. 저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주식 투자에서의 실패는 계좌가 영원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깡통 계좌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깡통 되신 적은 없으신 한 번도 거죠?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깡통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네. 뭐 손실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나 많은 손실의 기억들이 있는데 뭐 그것들은 뭐 흘러가고 지나간 거니까 뭐 기억이 이렇게 정확히 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주식 투자를 그렇게 일주일 만에 10억 정도 잃을 정도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 주식 투자 그만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실 법한데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이어오고 있으신 데 따른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두 배 나는 종목들은 어떤 눈으로 보시면 그게 보이는 겁니까?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리는 정말 뭐 일주일에 두 배가 나거나 일주일에 10억을 벌거나 잃거나 네. 다 저희 초창기 시절을 말해요. 네네. 뭐 99년, 2000년. 오히려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 네. 한 달에 훨씬 더 큰 금액을 잃을 수도 있겠죠. 네. 코로나가 한참 진행됐던 3월 달 한 달 동안 뭐 한 20% 정도의 하락률만 쳐도 네. 뭐 100억에 있으면 20억이 손해 봤을 것이고 500억에 있으면 1000억, 100억을 손해 봤을 테니까 금액 기준은 그 과거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물반 고기 반 장세였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두 배도 쉬웠던 거고요.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 네. 목표 수익률 어떤 한 종목에서 두 배 종목을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상승장에서는 가능하고요. 네. 올해 같은 2020년 코로나 이후 3월 29일 이후부터의 상승장에서는 사실은 두 배, 세 배 이상 올랐던 종목도 많으니까 네. 가능은 하겠죠. 그럼 어떻게 그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또는 주식자를 붙일 필요 없이 투자의 가장 큰 원칙이 네.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요. 두 배, 세 배짜리 종목을 잡기 위해서 당연히 나의 리스크를 인정하면 되는 거죠. 나의 리스크를 인정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반토막 나도 돼. 배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배포랑은 달라요. 달라요? 이건 배포랑은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위험을 인정하면 수익이 네. 나는 것은 배포는 네. 아니고요. 재무관리의 기본 원칙인 거죠. 원칙.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배당주 투자가 좋아. 네. 나는 뭐 그냥 은행주 투자가 좋아. 이런 분들은 두 배, 세 배를 나기가 힘들겠죠. 안전한 종목을 하는 거니까. 내가 보수적이면 안전한 종목 투자하면 되고 네. 다만 안전한 종목은 떨어질 때는 반토막이 절대 안 나겠지만 오를 때도 두 배가 안 나겠죠. 그쵸. 반면에 나는 좀 공격적인 성향이야.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배포가 크다고 표현도 할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배포가 크건 공격적인 성향이건 네. 내가 리스크를 받아들인다면 나는 10분의 1 토막 놔도 돼. 그러면 10배를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리스크를 그만큼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 이제 리스크 관리를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하면 되겠죠. 한 종목 두 배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지금 집중 투자 한 종목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충분히 두세 배짜리를 잡아낼 수는 있어요. 다만 포트폴리오의 원칙상 내가 몇 종목을 살 건지 또는 그 종목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어떻게 할 건지가 달라지는 거지 네. 뭐 한 종목 두 배?
뭐 내가 100종목 사면 그 중에 두 배짜리 나오겠죠.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가 네. 중요하다.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떤 종목은 성공하고 어떤 종목은 실패할 수 있어도 그 성공의 확률을 그럼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또 강연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네. 집중 투자 한 종목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종목 사면 되지. 무슨 뭐 10개나 사.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나 시장에서 엉언이 아웃되고 정말 실패하는 건 계좌가 빵원이 되는 네. 건데요. 10종목 갖고 있고 계좌가 빵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신용을 쓰지 않은 네. 이상은 10종목 갖고 있는데 10종목이 동시에 뭐 상장 폐지되거나 이럴 일이 없거든요. 근데 한 종목을 사면 네. 정말 내가 신이 아닌 이상 네. 인간인 이상 언제든지 빵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리스크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노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네. 수익률 높은 것 또는 낮은 것 이런 것들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게 포트폴리오 핵심인데 네.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것들로 세팅을 하는 거죠. 성격이 조금 다른 종목들로 분산하여 투자를 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성격이 다른 거를 소위 말하는 네. 서로 다른 산업 또는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테마 네. 이렇게 규정질 수 있고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네.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네네. 오늘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세 종목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세 종목의 전 제일 깜짝 놀랐던 네. 게 이 세 종목의 거래 대금이 오늘 8조가 나왔습니다. 8조. 네, 세 종목 네. 합쳐서 네. 셀트리온만 3조 6천억이 나왔어요. 이건 기록적인 거고요. 네. 삼성전자가 평균 1조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네. 이 세 종목 400조짜리가 1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세 종목의 거래 대금이 8조라는 건 굉장히 시장 사람들이 몰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세 종목을 뭐 올라가서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하는 게 네. 아니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만약에 그 세 종목을 다 갖고 있다. 네. 그럼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잘못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쏠림이니까요. 세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야죠. 왜? 세 개의 주가 움직임은 똑같이 움직이니까. 오늘 다 보셨잖아요. 네. 셀트리온 3인방 세 종목은 똑같이 주가가 움직여요. 예를 들어 똑같은 거예요. LG화학하고 삼성 SDI 두 종목을 포트에 다 갖고 있다면 네. 별로 포트폴리오 잘 못하는 거죠. 왜? LG화학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제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두 종목이 동반 신고가를 갔거든요. 네. 뭐 LG화학은 6% 오르고 삼성 SDI 5% 오르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 네. 셀트리온 3인방 중에서 뭐 제약바이오에서 하나 갖고 있고 2차 전지에서 하나 갖고 있고 반도체에서 하나 갖고 있고 뭐 이렇게 한 5개, 10개로 세팅을 하는 게 포트폴리오고 그렇게 세팅을 했을 때 업종 내에서 가장 주가가 잘 움직일 만한 거를 골라서 5개, 10개 고르면 하나 집중 투자하는 것과 같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한 종목을 갖고 있을 때의 리스크를 10분의 1로 다운시키니까 결국은 종목 하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롱런으로 봤을 때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그 안에서 관련된 다양한 산업군 안에 있는 종목들의 비중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비중을 다 동일하게 가져가는지 아니면 내가 좀 더 비중을 싣고 싶은 섹터를 조금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되는지. 초보 투자자의 경우 N분의 1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일하게. 왜냐하면 초보 투자자는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다섯 업종을 선택을 네. 했어요. 근데 나는 2차 전지가 너무 좋아. 그래서 다섯 업종을 20%씩 안 하고 2차 전지만 50%를 한 거죠.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것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고수로 갈수록 좀 투자 경력이 오래됐을수록 말씀하신 대로 나의 느낌이나 분석 결과를 좀 믿어도 되지만 웬만한 초보분들은 만약에 다섯 종목을 한다면 5분의 1씩, 10종목을 한다면 10분의 1씩이 자기 자신이 잘못 선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키움증권 실전 투자 대회에서 정말 여러 차례 계속 뭐 1등도 하시고 2등도 하시고 3등도 하시고 골고루 수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전 투자 대회를 중계를 해보니까 수익률이 단기간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정말 하루 종일 매매를 하고 계셨어야 될 텐데 단기 트레이딩에 그렇게 능하실 수 있는 어떤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건 아까 제가 벌써 말씀을 이미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시작을 뭐 50만 원, 1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매매로 주식을 시작을 했고요. 단기 매매에서 중요한 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웃기지만 재무제표는 안 봐도 되거든요. 그럼 뭘 봐요? 왜냐하면 오늘 사서 오늘 파는데 네. 그 회사의 재무제표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럼 뭐 기술적 흐름을 보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제가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걸 되게 주창을 하는데 네. 삼박자 투자법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분석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 세상의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분석은 재무제표를 보는 가치 분석, 차트를 보는 차트 분석, 네. 그리고 정보를 판단하는 재료 분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사실 재무제표는 아예 안 봐도 되죠. 오늘 사서 오늘 파는데 재무제표는 볼 필요가 없고요. 그럼 오늘 사서 오늘 팔 때 그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가격의 변동성을 보는 가격 차트를 봐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재료를 굉장히 많이 봐야죠. 어떤 재료가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오늘 셀트리온 그룹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만약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8조가 거래될 수가 없거든요. 8조가 거래됐다는 얘기는 오늘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다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의 핵심 포인트는 재료 분석 그리고 내가 재료 분석으로 종목을 선정했다면 그 종목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지는 결국은 차트로 판단하는 거니까 재료와 차트가 굉장히 비중이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질문하신 건 아니지만 연장선상에서 네. 그러면 단기 매매 아니고 중장기 투자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가치 분석이 중요하고 재무제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한번 사서 1년, 2년, 3년, 5년을 갖고 있어야 되면 네. 그 회사가 과연 지금 성장성 지표는 어떤지 유동성 지표는 어떤지 뭐 수익성 지표는 어떤지 안정성 지표는 어떤지 이런 지표들을 다 확인한 후에 또 시장 지표인 펀은 어떤지 PBR은 어떤지 이런 걸 봐줘야 되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일수록 재무제표가 중요하고 단기 투자일수록 차트나 정보 분석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도 계속 해오고 있지만 중장기 투자로서의 종목도 계속해서 지금 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주식 투자가 좋은 게 네. 은퇴가 없다는 거거든요. 은퇴가 없다. 네, 은퇴가 없죠. 네. 왜냐면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를 보면 알 수 네. 있죠. 워렌 버핏 사실 뭐 내 옆에 있으면 정말 우리 이웃집 할아버지죠. 나이가 네. 거의 90이 넘어졌으니까. 네. 그러면은 근데도 아직도 버크셔 해서웨이 최대 주주이면서 뭐 주식 투자의 레전드로 남아 있잖아요.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단기 매매를 뭐 20대 때부터 잘했다. 그 사람이 90이 돼서도 단기 매매 잘할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한 그런 기로가 있었어요. 뭐 단기보다는 단기 매매를 되게 잘하고 있었지만 네. 점점 10년 전, 5년 전보다 못하네라고 생각을 하던 거죠. 스스로 그게 그럼요. 제가 주식을 지금 한 20년 좀 넘게 했다고 했는데 초반 한 5년까지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꼈고요. 5년이 좀 넘어가면서 좀 나이 좀 들었나? 순발력이 떨어지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한 중간쯤, 한 10년 지났을 때쯤, 네.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부터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조금씩 옮겨야겠다. 중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가져가야겠다. 네. 나라도 결국은 나이를 먹는 거고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스포츠만 뭐 40, 50에 은퇴하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모든 지능 스포츠도 똑같아요. 단기 금투자는 은퇴를 살짝 하신 거네요? 은퇴는 아니지만 비중을 아니지만? 줄인다는 얘기죠. 비중을. 저런 거로죠. 네. 스타크래프트도 20대 때 다 은퇴하고 바둑기사들도 20대면은 우승권에서 멀어지고 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머리를 계속 써야 되고 집중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트레이더들 뭐 외환 딜러들이나 이런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30대 초중반 넘어가면은 거의 아웃이라고 들었거든요. 큰 틀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집중력은 떨어지니까. 그쵸.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아직도 단기도 하고 있고 중장기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중장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키움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